하이루 하이루 여러분. 자, 오늘 메이크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착용한 렌즈는 렌즈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거의 맨날 데일리로 끼고 다니는 렌즈 카리나 브라운입니다. 가장 먼저 사용해볼 제품은 짜잔! 새 제품인데 사실 오늘 보여드릴 새 제품들이 좀 있어요. 뾰뾰뿅. 로라 메르시에에서 제품들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로라의 제품들을 내 맘대로 이렇게 닉네임 지어버리기 로라의 제품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로라 메르시에의 플로리스 리미에르 레디언스 퍼펙팅 쿠션. 이 시크한 블랙 바탕에다가 살짝 글리터가 있는 배경, 그리고 금색으로 글씨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예쁜 디자인의 쿠션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얘도 같은 로라 메르시에의 플로리스 리미에르 레디언스 퍼펙팅 쿠션인데 출시한 지 1주년 기념으로 한정판. 그래서 이렇게 블랙하고 레드 같은 쿠션인데 1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패키징이 빨간색. 너무 매력적이죠. 저는 오늘 그냥 오리지널 쿠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퍼프 모양은 물방울 모양의 퍼프인데 면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만져보면 한쪽 면은 그냥 보들보들한 에어퍼프 에나멜이나 그런 재질이 아니라 그냥 좀 스탠다드한 에어퍼프 재질이고, 이 밑에는 살짝 뭔가 파우더를 바르기 좋을 법한 그런 느낌의 되게 솜털 같은 그런 면입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기분이 좋은 이 첫 개봉할 때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다시피 여기 망이 이렇게 있어서 양을 좀 덜어서 사용하는 데 용이한 팔레트입니다. 여기 커버력을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너무 많이 묻혔나? 너무 많이 묻힌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서 막 찍어버렸는데 일단 조금 제가 가진 컬러는 1&1 크림 컬러인데, 밝고 좀 생기있는 21호에서 23호 정도의 피부인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컬러래요. 그리고 톤은 좀 뉴트럴한 쪽에 속해요. 제가 쿨톤, 웜톤 이런 거를 좀 따지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막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때도 너무 막 지나치게 핑크색이거나 너무 막 지나치게 노랑색이거나 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런 뉴트럴한 톤들을 좀 마음에 들어하는 편이거든요. 컬러는 저한테 아주 잘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핑크기보단 노랑기가 훨씬 더 좀 많이 도는 류의 쿠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쿠션을 바르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살짝 광채가 좀 굉장히 있어요. 이 쿠션 이름 자체도 레디언스 퍼펙팅 쿠션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레디언스 광채가 좀 있는 편이고, 광채는 어디서 오냐, 쿠션 안에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좀 미세하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지금 느낌이 그냥 되게 가벼워요. 되게 뭔가 뭐라 그럴까, 보통 광채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광채 있는 쿠션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오히려 좀 커버력이 낮고 광채가 예쁜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찐득거려서 피부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뭐랄까, 광채는 자르르하게 나는데 피부에 무겁다거나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네요. 다만 살짝 겉도는 느낌은 아주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완전히 다 마르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약간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하면 좀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세팅이 잘 되는지를 한번 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첫인상은 지금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피부에 이 다이아몬드 가루가 선사해주는 이 광채가 좀 너무 예쁜 것 같고, 지속력은 한 12시간 정도 된다고 사이트에 나와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피부가 좀 굉장히 광채나고 뿜뿜 빛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아주 아주 간단한 색조 화장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로라메르시에 하면 뭡니까, 여러분? 나는 로라메르시에 하면은 그 세팅 파우더, 루즈 세팅 파우더하고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 짜잔! 바로 진저입니다. 이 로라 메르시에의 매트 아이 컬러 진저 색상. 진저 정말 레전드 제품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막 처음 화장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약간 섀도우, 음영 섀도우 투탑이 맥소바하고 로라 메르시에 진저였어요. 요거 두 개 코덕들은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저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저. 진저는 정말 스킨톤과 가까운 느낌의 살구빛 브라운 컬러예요. 근데 좀 흰기가 좀 많이 도는 느낌? 피부가 밝으신 분들이 쓰시면 정말 눈 위에 뽀샤시한 느낌으로 약간 뽀얗게 아주 예쁘게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말해 뭐해,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발라보는 게 낫죠, 여러분?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뭔가 내가 기억했던 진저의 느낌보다 굉장히 더 흰기가 도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맑은 살구빛이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정말 바른 듯 안 바른 듯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러운 약간 트랜지셔닝 컬러로 발라주기 좋은 제품이라서 정말 어느 룩에도 베이스에 깔아도 다 손색이 없을 그런 컬러예요. 눈 밑에도 좀 발라줍니다. 이렇게 진저를 깔아줬어요. 너무 뽀얀 약간 밀크티 느낌. 예쁘죠? 정말 놀랍게도 오늘 섀도우는 이걸로 끝을 낼 겁니다. 정말 간단한 진저미가 낭낭한 그런 청순하게. 그리고 아이라인을 좀 그려줄 건데 디어달리아의 파라다이스 드림 프리시즌 프로 리퀴드 아이라이너 마호가니. 오늘 아이라인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짧고 통통하게 그려줄 거예요. 짧고 통통하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꼬리를 막 바깥쪽으로 길게 빼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주되 좀 짧게 올려주는 거예요. 먼저 꼬리부터 내 언더라인 끝나는 지점에서 위로 쭉 만나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꼬리를 위로 빼주시되 위로 빼지만 너무 바깥쪽으로 빼진 않는다. 그리고 끝쪽을 좀 타이트하게 채워줄게요. 아이라인을 눈매에서 좀 띄워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목은 눈매에 가깝게 붙여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앞쪽은 굉장히 얇게 거의 그린 듯 안 그린 듯 밀착시켜서 뒤쪽과 앞쪽이 대비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 다 그려줬으면 제가 항상 찍는 점을 좀 눈 밑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이드가 살짝 보이죠? 좀더 찍어줬습니다. 점을 좀 선명하게 그려봤어요, 오늘은. 원래 점 가이드가 살짝 흐릿하게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제 눈썹이랑 원래 점 찍는 그 위치에다가 세븐윙스의 듀얼 타투 아이브로우. 그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타투 아이브로우나 뭐 타투 틴트?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요거 타투 아이브로우인데 전날에 눈썹 타투 해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발라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면은 살짝 이렇게 착색이 돼 있는 상태로 남거든요. 해준 상태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눈썹도 살짝 형태는 좀 다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리따움의 매트 포뮬라 그레이 브라운이에요. 애교살도 좀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에도 좀 진저를 발라줄 건데 이번에는 로라 메르시의 블러쉬 컬러 인퓨전. 얘도 진저입니다. 방금 눈에 발랐던 그 진저가 블러쉬 컬러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컬러는 비교를 좀 해서 보여드리자면 진짜 거의 비슷하죠? 얘가 블러셔인데 블러셔가 조금 더 아이에 올리는 진저보다 은근히 채도가 좀 더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굳이 이걸 또 블러셔로 하나 더 만들었나 싶기는 해요. 눈에 발랐던 거 볼에 바르고 볼에 발랐던 거 눈에 바르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육안으로 막 그렇게 큰 차이 느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나왔으니까 블러셔 바르긴 편하긴 하죠. 투쿨 아티스트 비건 페이스 포인트 브러쉬. 투쿨 폴스쿨의 여러 가지 제품들 리뷰하는 영상 올린 적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티스트 이 비건 브러쉬들 보여드린 적 있죠? 그거에 페이스 포인트 브러쉬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스 포인트 브러쉬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작아. 작아가지고 좀 영역 조절이 편하더라고요. 블러셔 바를 때. 내가 딱 원하는 영역에만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러셔 브러쉬가 너무 커버리면은 난 딱 요 부분에만 바르려고 눈밑과 광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바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볼밑까지 내려온다거나 저는 좀 여기가 약간 넓은 편이어가지고 블러셔를 이렇게 크게 발라버리면은 여기 이렇게 막 볼이 좀 더 막 부각돼 보이고 좀 살쪄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 살짝 피하기 위해서 저는 요 코선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요쪽에는 블러쉬를 좀 약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우 같아요, 소우. 직소우. 컬러 너무 러블리하죠? 진저 진저 브레드가 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살짝 약간 코끝 있잖아요. 조금만 이게 발그레한 느낌을 살짝 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너무 좋아 보인다, 웬일이야? 쿠션이 확실히 진짜 보이세요? 지금 피부가 반딱반딱 약간 광채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쿠션 조금 밀착이 안 되고 살짝 묻어나는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좀 겉에 살짝 손으로 만지면 묻어나오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막 엄청 막 찝찝할 정도의 밀착력이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의 겉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파우더 처리 얼굴에 전체적으로 해주거나 메이크업 픽서? 세팅 픽서 이런 거 바르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부분이어서 막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광이 예뻐서 좀 다 용서가 되는 그런 느낌의 쿠션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으로 좀 돌아가서 속눈썹 컬링을 좀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이것도 좀 아까 언급했던 그 투쿨 영상에서 말했던 마스카라인데 요거 진짜 물건입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좀 기대 안 했는데 괜찮았던 마스카라라고 했는데 그 영상 촬영한 뒤로 줄곧 이 마스카라만 쓰고 있습니다. 컬링이 너무 깔끔하게 되고 뭉침이 아예 없는데도 너무 풍성해 보여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여름 같은 후덥지근한 계절에는 마스카라 픽서가 필수이긴 한데 겨울이고 요즘 건조하다 보니까 마스카라 픽서 굳이 안 하고 마스카라만 해도 막 그렇게 처짐이 막 엄청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진짜 이렇게 뽀송뽀송 부드러운 피부 느낌을 완성하고 싶으면 이대로 끝내도 되지만 아까 이 쿠션으로 살려뒀던 광채를 좀 더 뿜뿜 업시키고 싶어서 제가 자주 잘 즐겨 쓰는 미샤의 새틴 하이라이터 이탈 프리즘이거든요. 광채가 조금 있어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에 그냥 손가락으로 보이십니까 이 광채? 콧볼에도 저는 이렇게 딱 동그랗게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바르지 말고 이 콧대. 미간에는 바르지 않겠어요. 미간에 이걸 발라버리면 너무 제가 좁쌀이 여기 좀 있는 게 부각이 돼가지고 턱에도 입술 산이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살려준 약간 진저진저한 그런 느낌을 한층 더 뿜뿜업 시켜줄 수 있는 립을 발라볼 건데 머지의 블러피 틴트 낯선 굉장히 누디한 컬러인데 먼저 베이스로 입술에 깔아줘요. 이런 진짜 진저진저스러운 컬러죠? 굉장히 누드인데 오렌지가 많이 도는 누드. 그러니까 오버스머지를 해줄게요. 이렇게 완전 호박호박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로 끝내도 되는데 전 살짝 좀 더 느낌을 추가하기 위해서 클리오의 매드매트 스테인립 펌킨 모먼트 안쪽에 좀 발라줍니다. 얘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죽은 느낌의 녹슨 오렌지는 아니고 좀 쨍해요. 그래서 너무 쨍한 느낌을 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살짝 톡톡 발라줄게요. 톡톡 이런 식으로. 이빨에 찍혔어. 마지막으로 이 어반디케이의 올나이터 울트라 글로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메이크업이 훨씬 더 잘 고정될 수 있게.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진저진저한 느낌의 약간 진저브레드 쿠키스러운 아주 심플 간단하면서도 포근포근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 되게 인상이 깔끔해 보이는 메이크업이에요. 피부가 굉장히 맑아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 로라메르시에서 협찬해주신 여러 가지 제품들 사용해서 한번 메이크업 룩을 좀 완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